그렇게 가고요.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부모님? 부모님 하니까 우리 할머니 보고 싶다. 돌아가시는 거 네, 할머니들한테 잘해라. 자, 바로 가죠. 우리 할머니 얘기하면 너무 슬퍼지니까 수업해야 돼. 아니, 우리 할머니가 롯데월드를 가고 싶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런 데를 가보고 싶었던 거야. 안 가보셨으니까. 근데 내가, 무슨 할머니랑 롯데월드야, 페루나. 무슨 할머니랑 롯데월드야, 안 가!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게, 지금까지, 이게, 나쌤 10대 때야, 니네 나이 때. 니네 나이 때 내가 안 갔단 말이야. 할머니랑 무슨 롯데월드야, 이러면서 안 갔어. 근데 할머니 치매 걸리시고, 거동 힘들어지시고,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게 지금 이 나이 서른이 넘어서도 한이 돼. 아, 왜 그랬지? 이런 게. 야,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잘해. 맞지? 아빠가 할머니께 소고기 사가지고 엄마가 싫어가지고 친구한테 보내야 된다고. 아, 그래. 씨, 좀 잘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한테 잘하시고. 자, 우리는요, 중간 쉬는 시간을 요딱 관사명사 끝나고 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사실은 그 관사명사 중에서 왜 관사명사를 같이 가냐면, 녹화 중이다. 관사랑 명사랑 왜 같이 가냐면, 관사는 명사에다 붙이지 않냐? 어든, 더든. 즉, 부정관사든, 더든, 더보이, 어보이 해가지고 명사에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사랑 명사랑 같이 나온 거고, 우선은 이렇게 이제 관사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부정관사라고 쓰이는 어랑 더가 정관사고, 그리고 여기 맨 끝에 무관사라 함은 어도 안 쓰고 더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명사 하나만 덩그러니 써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무관사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우선 어부터, 여기 이제 관사부터 먼저 할 거야. 어랑 언이 부정관사고, 더는 정관사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정이라는 게, 네버의 부정,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데, 투부정사가 뭐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하는 애가 투부정사였거든요. 부정관사도 마찬가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무작위로, 아무거나 그런 거에다가 어라 언을 쓰는 거고요. 더는 정해져 있는 거에다가 딱더 뭐라고 하는 거. 한 개밖에 없는 거. 정해져 있는 거. 앞에 나온 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어랑 더는 쓰임이 조금 다르다. 각자 쓰는 데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보고 갈래? 사실은 이게, 이거 암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거든. 아, 뭐야, 그냥 어도구나, 더도구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 예. 우선은, 자, 잘 보세요. 이게 왜 나오는지. 우선 첫 번째부터, 처음 나왔을 때 어를 쓰는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어 셔츠 샀고, 어 자켓을 샀어. 이렇게 이제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붙이는 거야. 셔츠 하나 사고, 자켓 하나 샀나 봐. 그냥 아무거나,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여기다 왜 얘는 덜을 쓰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앞에 나왔을 때 이미 나온 거에다가는 덜을 쓴다고 나와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내가 I met a man과 a woman을 만났어. 근데 그더 man은 30살, 더 woman은 40살 해가지고 앞에 나온 걸또 봐야 될때 그때 덜하고 넣는 거야. 네. 그럴 때 덜을 쓰는 거고, 어는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여기다 처음 나왔을 때. 내가 뭐를 사고 이걸 샀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 났을 때는 어를 붙인다. 그리고 또 나올 때 덜을 붙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자와 그다음에 하나일 때 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딕셔너리 하나 샀다는 거고 저기에 여자 한 명이 서 있다라는 거거든. 그다음에 대표 단수가 전체 집단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어또 도그 한 마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강아지 전체가 뭐가 필요하냐면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 전체가. 그 전체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리고 잠시만요. 바깥에 나를 찾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금방 오게.
블루투스 모델. 다음에 그리고 동일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지금 어랑 언이 잘 봐. 이게 왜 어랑 언이 동일한이냐? 요 이런 것들 있잖아. 1인가? 그게 아니라 멤버들은 모두 다 같은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언이. 어나 언이 같은이라는 뜻도 있다. 또는 이제 뭐 같은 깃털을 뭐 가지고 있는 새들은 함께 모인다. 같은 깃털. 이게 가재는 개편이거든요. 그래서 같은이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뭐 당뭐 이런 것도 있으니 once a week 뭐 week 당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for a time은 어느 정도 뭐 다소 이런 식으로 for a tim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내가 이거 왜 말하는 거야? 제가 기억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학교를 학생 고등부 할때 유신고였거든요. 일단 정확하게 기억해. 그 중학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어를 밑줄 쳐놓고 그러니까 왜 같은 쓰임이 아닌 거 고르는 거 있잖아. 근데 다른 단어에 쓴게 아니라 그냥 어만 이렇게 밑줄을 친 다음에 다른 어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언지, 하나라는 뜻의 언지, 동일한이라는 언지, 어느 정도라는 언지, 그걸로 나왔어. 너무 신박했어. 우리 반 애들 다 틀렸어. 뭐 이렇게 내는 거야. 쪼잔하게, 치졸하게 내는 거야, 원래. 고등학교는. 원래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관사, 명사?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무슨 더 그런 걸 나오는 거 봤어? 우리 모의고사 볼 때? 한 번도 못 봤죠? 수능에서 안 나와. 근데 이거 관사명사 왜 해야 되는 줄 알아? 내신에서 나와서. 내신에서 이런 쪼잔한 거딱 좋아해. 우리는, 예, 우리 그때도 말했던 게,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그래머 문제 많아? 아니야. 45문제 중에서 딱한 문제만 그래머야. 그럼 그래머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신에서 나온다니까? 무슨 말인 줄 알죠? 네, 근데 그런 그 개념. 그래머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거야? 에? 쓴 그래머. 무슨 저 질문의 의미가 뭘까? 무슨 그래머. 무슨 그래머라는 게 우리가 그냥. 자, 그다음에요. 그래서 어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 아무거나 그냥 뭐 이렇게 어를 붙이고요. 다음에 덜을 가보죠. 더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나온 거에다가 덜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맨더 우먼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 나온 거 그리고 이거 많이 알죠? 유일한 거에다가 더 붙이는 거 알죠? 유일한 더원더문더선 이런 것처럼 유일한 거에 덜을 또 붙이고요 수식 받을 때 덜을 붙여 쌤이 진짜 약간 이게 이거는 진짜 영어과 내가 영어과를 나왔잖아 여기에 어라고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in the base, 베이스가 그 화분이잖아, 화병이잖아. 화병 안에 있는 꽃들이 너무 예쁘다는 거야. 근데 화병 안에 있는 꽃들 해가지고 수식을 받고 있잖아. 이럴 때는 무조건 더로 가져. 진짜 유치하지? 네. 정해져 있어. 다음에 최상급에 더 붙이는 거 알죠? 그리고 이제 뭐더 세임, 더 베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더 붙이고요.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더더욱 강아지 한 마리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강아지 전체를 그냥 말하고 있는 거야. 전체 집단을 표시할 때 더더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악기에다가 더 붙이는 거 알죠? 플레이 바이올린 안 하고요. 플레이 더 바이올린, 플레이 더 피아노 이렇게 쓰고 덜을 써야 돼. 어도 안 돼요. 악기는 덜을 붙이고요. 강이랑 바다는 덜을 붙이는데 짜증나는 건 호수는 아예 붙이면 안 돼. 내가 외웠을 것 같아? 난다 외웠어. 너네들은 모르겠어. 외우면 좋고, 외우면 좋고. 못 외우면 그냥 보면서 풀어. 풀면 돼. 됐죠? 에이, 다음. 복수형의 산맥이나 일부 나라에다가는 덜을 붙이거든? 왜그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더 코리아라고 해?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몇 개는 덜을 붙이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고. 다음에, 더 필리핀스랑 더 네덜란드는 이렇게 덜을 붙인다. 우리나라는 안 붙이고. 다음에 by the 단위 명사 이렇게 by the hour, by the day, by the month 동안 뭐 이런 식으로 한 시간 동안 500달러면 얼마야? 환율 계산했을 때 60만 원이야? 한 시간에 60만 원이면은 엄청나죠? 네. 하루에 60만 원도 대단하네.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해. 대표가 합사하고 전체 집단 표시에 그 더하고 더가 응토 하체. 어도그 더도그 상관없는 거야. 다음에 너 뒤에 봐봐. 너 지금 뒤에가 지금 아 미치겠다 진짜. 다음요. 더 플러스 형용사요. 더 플러스 형용사 이거 좀 많이 나오는데. 더 리치, 더 푸어. 뭐지? 뭐뭐한 사람들이요. 더 푸어, 가난한 사람들. 더 리치, 부자들. 더 운디드, 아픈 사람들. 더 디스에이블드, 불구자들. 이런 식으로. 뭐뭐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건 복수 취급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걸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 단수 취급하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거의 안 나옴. X 좀 칠게 그냥. 대부분은 복수 취급하시면 돼요. 더 플러스 형용사로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이건 또 뭐야? 이거는 이제 아예 관사 안 붙이는 거야. 그냥 어나 더나 다 붙이면 안 돼. 우선 뭐냐면 night, dawn, noon 이런 이제 새벽이나 정오나 저녁은 안 해. at night 이렇게 써야지, at the night라고 안 쓴다는 거예요. 아, 이거를 어떻게 알죠?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거든? 약간 미국 애들은 이걸 다 외우진 않았어. 왜 우리는 뭐, 미진이가 학교를 간다, 이렇게 쓸때 학교를이라고 하고 미진이가라고 하잖아? 미진는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랄까? 미국 애들한테는? 그냥 당연한 거야. 그렇게 쓰니까. 이런 느낌? 네. 우리도 그냥 겨우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동 경기도 플레이 풋볼이에요. 플레이 풋볼, 플레이 배스킷볼 이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과명도 더안 씁니다. 그다음에 식사도 애프터 디너, 애프터 런치 이런 식으로 더 같은 거안 쓰고요. 교통순환도 바이 택시 타고, 바이 카 타고, 바이 트레인 타고 어나 더를 안 쓰고요. 그다음에 이거 참고하고 있으면 좋고. 고투베드랑 Go to the bed랑 어떤 차이점이 있게 알 수도 있는데 몇명 알던데 Go to bed랑 Go to the bed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는 자러 가는 거야. 나 침대로 가. 하나는 침대로 가는 거야. Go to bed는 아, 나 자야겠다. Go to school은 학교 간다잉. 공부하러 간다는 얘기야. 이게 출근 아닌데 출석하러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더가 들어가면 얘를 찝는 거야. 찝는 게 더를 찝는 거거든. 얘가 무슨 침대포를 갈러 침대를 가든 뭘 핸드폰을 가지러 침대로 가든 go to the bed는 뭘 하러 침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간 찝은 거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다. 그냥 자러 가는 거야. go to bed 자러 갈게 이런 느낌.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그럼 이 관사를 대체 어디다가 넣냐라고 이제 나오는데 대부분의 관사는 괜찮아? 뭐야? 뭐야? 컨디션 안 좋아? 일어나 서서 해. 서서 해. 일로 와. 여기로 와. 서서 여기 가운데로 와. 안 가서 안 돼. 안 돼. 서서 와. 일로 와. 그냥 가지 마. 이거 들고 가. 자, 여기로 가. 네. 관사 위치요. 관사 위치는 대부분은 이제 여기 그냥 눈앞에 서 있어. 명사, 관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animal.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때 이제 가운데 형용사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beautiful woman. 이렇게 쓰잖아. 그런 느낌으로. 형용사 있고, 있고, 이런 느낌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거 어리나 이런 것도 older 명사 이렇게 쓰는 거 알죠? older people들이, older children들이 혹시 이거를 더얼 이렇게 쓰는 거 봤어? 그냥 우리가 느껴봤을 때 older people, older children 이렇게 쓰잖아. 어리 앞이야. 더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외워놔야 되는 건 이거 두 개야. such 형명, so 형어명. 이거 한번 외워두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쓰기도 하세요. 서치어 형명 소 형어명 어순 외워주세요. 네. 서치어 형명 소 형어명 네, 한번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소는 투랑 똑같고요. 서치는 콰이트랑 똑같습니다. 네. 제가 외웠던 방법 소투 짧아 2개 3개 서치 콰이트 4개 5개
그게 그나마 외우기 편하니까. 쏘 형어명, 서치 어형명 한번 외워두시면 그 어순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이게 형이랑 어가 막 바뀌어 있거나 뭐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않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한 번만 외워두시면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말했다. 관사명사는 수능에선 안 나온다. 너무 유치해. 내신에서 나오기 딱 좋아. 이거 자리 바뀌어가지고 막딱 좋아. 그러니까 한 번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넘겨보죠. 다 이제 명사로 가볼 거야. 야, 니들이 나보다 더 힘들어? 나 오늘 진짜 힘들었단 말이야. 아! 나 오늘 아침 9시 20분부터 오늘 원장님이 오셨거든요. 뭐 이렇게 막 설명 같은 것 때문에 오셨어요. 송파, we are the champion 이런 거 하고 인사하고 어머님들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하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요. 니들이 나보다 더 힘들 리 없어.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자, 명사 제일 많이 좀 어려워. 근데 나는 약간 이게 생각보다 명사가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거든 학생 때. 근데 별게 없는 게 명사라함은 뭐 이런 명사 뭐 휴지, 선풍기, 책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책장 명사들이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랑 좀 다른 명사가 있는데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명사는 두 개야. 셀수 있냐, 셀수 없냐야. 불가산이라는 건 계산이 안 된다는 거잖아. 셀 수가 있는 거냐, 셀 수가 없는 거냐. 그냥 크게 두 개인 거야. 그럼 셀 수가 있는 것부터 간다잉? 잘 따라와. 결국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개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다섯 개야. 보통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개가 명사의 종류에 다야. 이거 말고는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할 거야. 가산명사부터. 우선 보통명사가 가산명사. 보통명사라는 거 뭐냐면 네 눈으로 만져지고 지금 셀수 있는 것들. 핸드폰 두 개, 세개 되게 잘셀수 있죠? 이런 거막 의자, 책상 다셀수 있죠? 손으로 만져지고 형태도 있고 셀 수도 있고 이런 그냥 보통의 명사들 이런 걸 보통 명사라고 하고 셀수 있는 거야 다. 그래서 뭐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등등등이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셀수 있고 형태도 있고 이런 것들. 네. 다음에 또셀수 있는 거에 집합명사라는 애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약간 덩어리 여기 클래스라고 하나만 더 써놓으면은 약간 덩어리로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 작은 아빠 가족, 큰 아빠 가족, 고모 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덩어리로 보는 거. 1반, 2반, 3반 이렇게 덩어리로 보는 애들. 집합돼 있는 애들.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가 이제 가산 쓸수 있는 애들. 불가산이 많이 나옵니다. 셀수 없는 것부터 가고 셀수 없다라는 건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명사가 들어가는데 이 물질명사가 뭐라 써 있냐면 지금 형체는 있어. 근데 나누어서 셀 수는 없는 거야. 그게 진짜 대표적인 약간 그 음료 같은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음료가 지금 까이는 게 하나도 없냐? 자, 뭐 밀크티스가 있다고 쳐와. 이 밀크티스는 하나인가요? 하나긴 하죠. 근데 혹시 이건 액체잖아. 한 모금이 하나야, 한 캔이 하나야, 페트병이 하나야, 2리터가 하나야? 그것도 다 하나 아니야? 이거를 캔이나 컵이나 병으로 세는 거지. 한 개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형태는 있다고. 형태는 있는데 셀 수는 없는 거야. 여기에 이제 뭐 액체나 기체나 음식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물질 명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셀수 없는 거. 추상 명사가 들어가거든. 얘는 뭐냐면 형체도 없고 그냥 관념 명사 같은 거야. 사랑, 우정, 성공. 혹시 이게 지금 사랑을 본 사람? 우정을 본 사람, 네 옆에 있는 건 친구고, 걔는 네 옆에 있는 건 친구고, 걔가 우정이 아니잖아. 우정, 평화 이런 것들 있잖아. 이름이라는 것도 있고 명사기도 하지만 형체는 없어. 그냥 생각인 거야. 개념적인 부분인 거지. 뷰티, 피스, 러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에다가는 S를 안 붙여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뭐 이제 S를 붙이지 않습니다. 러브스, 피시스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바로 고유명사임. 고유명사? 미진이. 미진이가 둘이야? 그래서 세냐? 미진이는 미진이죠. 얘가 미진이야. 얘 이미진이고, 얘 김미진이고,
미진이는 하나지. 같은 박미진, 박미진이야. 근데 박미진이 하나, 둘, 그건 아니야. 미진이는 하나잖아. 뭔 말인 줄 알죠? 그래서 이 고유명사도 셀수 없는 거에 들어가요. 분명 있지만,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못 세는 거죠. 한 개, 두개못 세는 거야. 그래서 고유명사도 이제 셀수 없는 거에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셀수 없는 명사는, 여기 네가 직접 써라. 이셀수 없는 애들, 셀수 없는 이 불가사 명사는 단수 취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얘는 무조건이에요. 단수 취급. 네. 얘가 제일 중요해. 셀수 없는 애들은 단수 취급을 한다. 괜찮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명사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해. 자, 그럼 밑에 거를 한 번씩 보겠어. 그 패밀리 이 집합명사의 개념 및 종류라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짜증나는데, 그냥 잘 보세요. 집합명사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선은 패밀리형이 있습니다. 패밀리형이 내가 말했던 이제 개개인의 집합체를 말하는 건데, 뭐 여기 몇 개만 체크할게. 클래스, 뭐 그룹이나 패밀리, 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화목 1반, 화목 2반, 수금반, 월금반 해가지고 덩어리로 보잖아요. 덩어리로 보는 애들.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져 있는 애인데, 이거가 여기 뒤에가 중요해. 이거를 단일체로 취급할 때와 그 안에 집합 안에 있는 구성원들로 취급할 때가 있거든. 이거 해석으로 구분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도 그의 팀이야. 여기도 그의 팀이야. 근데 해석 한번 해볼게요. 그의 팀은 구성이 되어져 있다. 11명의 멤버로. 다음 밑에 거. 그의 팀은 모두가 그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엔스디어스틱이 열정적이라는 뜻이거든. 열정적이다. 뭐 이런 뜻이야, 지금. 그럼 여기는 왜 단수고, 여기는 왜 복수냐고. 둘다 팀인데. 그럼 위에 거, 이거 뭐, 너 한번 설명해보겠다. 야, 윤건이가 해봐라. 얘는 왜 단수고, 얘는 왜 복수 같아. 느낌. 둘다 팀, 이건데. 모르겠어? 혹시. 한번 해보겠다. 네, 여러분, 이런 거 제시 면접권이 좀 나가야 되는데. 혹시, 왜 얘는 위에 건 단수고 밑에 건 복수 같아? 약간 이런 거야! 이거는 그의 팀은 구성이 돼 있대, 11명. 그의 팀이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대. 팀 1개를 보는 거잖아. 근데 밑에 거 보면, 어리 힌트거든? 그의 팀 모두가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거잖아. 그의 팀원들을 센 거야. 팀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이라고. 그래서 이 어리 힌트기 때문에, 아, 이건 팀 안에 있는 구성원들로 취급을 했으니까 복수로 한 거고요. 얘는 그팀한 덩어리로 본 거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 거야. 이건 해석으로 조금 짜증. 이거 해석으로 다 하고 있으려고 하니까. 약간 짜증나죠. 어쨌든 이렇게 구성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웬만하면 복수 취급이랑 폴리스. 폴리스는 복수 취급, 이게 좀 기억하고, 이거 폴리스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폴리스. 복수. 네. 이거만 기억하자. 폴리스형은 폴리스만 기억해야 돼. 자, 폴리스가, 선생님, 폴리스는 그럼 단수죠. 이거 폴리스 단수 같은데? 더 폴리스잖아요. 단수죠. 아니야, 해부야. 폴리스는 복수 취급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경찰이 사기꾼을 잡았, 경찰이 잡을 수 있는데, 경찰 한 명이 잡았다고, 폴리스맨이라고 쓰겠지, 그러면. 한 명의 폴리스맨이 잡았다. 이렇게 쓰시면, 그때는 해지. 근데 이제 폴리스 자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취급하는 거.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얘도 복수 취급이요. 피플 복수 취급이잖아. 피플은 떼로 다닐 때, 소 떼, 물고기 떼, 다 떼로 다녀. 얘들은 다 복수 취급하는 거야. 괜찮죠? 네. 피플. 피쉬, 캐틀, 소떼, 영원히 괜찮지? 요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요거 중에서 내가 외우라는 것만 외워. 몇장안 남았어, 이제. 그 물질 명사들 중에서요. 제가 이게 물질 명사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냥 내가 말했던 그 순수 물질 재료들. 그러니까 진짜 뭐 액체 같은 애들. 액체라고 하나만 써놓을게. 뭐 액체나 진짜 셀 수가 없는 애들. 이런 거를 물질 명사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밑에 나와 있어. 그럼 이 물질 명사를 양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죠? 바로 조수사라는 거를 붙여가지고 말을 합니다. 컵, 버트,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하죠. 네. 그래서 조수사를 붙여가지고 양 표시를 하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요게 많이 나오고. 이거 한 다섯, 한세개 정도 칠게. 집합적 물질 명사라고 해가지고, 집합적 물질 명사라는 단어를 외우지 마. 그냥 몇 개만 외울 거야. 러기지, 배기지, 이퀴먼트, 퍼니처, 클로싱. 머니도 하나 치죠. 집합적 물질 명사에서 이게 그 웨폰리, 포에트리, 다음에 머시너리, 뭐 이제 주얼리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 그 LY로 끝나는 것들이 류야. 그래서 무기류, 도자기류, 그 보석류, 기계류 그거예요. 집합명사라고 하고요. 이거 왜 내가 중요하냐고 하냐면 S 안 붙이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하다잉. S를 붙이면 안 된다잉. 네, furniture S, equipment S. 그냥 그것만 외워. 이 말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러기지랑 배기지는 S가 안 붙어. 네, 이거로 외우시는 게저더 나읍니다. 네, 더 나아요. 그래서 furniture, equipment 이런 거 S가 안 붙어요. 자, 보죠 바로. furniture S 안 됨. 배기지 안 됨. 그렇게 그냥. 네. 근데 그두 번째 문장에 한개더 틀렸는데. 어디게? 어디야? 빨리 빨리 찾아. 할수 있어. 어디? 말한 것 같은데.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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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뭘로 고칠까? 뭐지? 멋지. 이렇게. 매니는 셀수 있으니까 배기짓이라고 해석했죠. 근데 이제 배기지 안 된다고 셀수 없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멋지 배기지라고 쓰셔야 돼요. 요런 것들. 디테일한 것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게 좀 많이 나오거든? 나 많이 나오는 것만 체크할게. 그 빵은요, 로프로 세고요. 종이 같은 경우는 피스나 시트로 셉니다. 잔은 글래스로 세죠. 네, 그 다음에 병은 버터로 세고, 조각은 슬라이스로 세고, 차 같은 경우는 컵업티 이렇게 세고요. 그 다음에 수프 한 그릇, 이런 거는 볼로 세고요. 한 스푼은 스푼풀로 세고요. 잼한 통, 이런 거는, 자로 세고요. 비누 같은 거는 바로 셉니다. 비누바. 몇 개만 체크했습니다. 체크한 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그, 물두 잔. 물두잔 하면 뭐, 투 글래시스. 이렇게 쓰는 거 알죠? 뭐, 투 버틀스. 이렇게 S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죠. 다음에 이거 밑에 것도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셀수 있는 거에 쓰냐, 셀수 없는 거에 쓰냐, 상관없냐. 아무거나 다 상관없냐? 이런 것도 있거든? 이거 니네 아는 거야. 퓨냐, 리틀이냐, 맨이냐, 머치냐. 그거. 그거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넘버 오브 같은 걸로 사는 거고, 얘는 마운트로 세는 거야. 얘는 숫자로 세는 거고, 얘는 양으로 센다고. 마운트, 양으로 산다고.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 그래서 이제 a few things. 이렇게 쓰거나 a little money, a few money라고 안함. 그런 게 중요하다고. money는 셀 수가 없어요. money를 a little money, a little money라고 하지 few money라고 안 한다 이거지. 괜찮을까요? 그쵸? 네. 그리고 얘는 뭐야? 또 얘는 상관없는 애야. 거기에 or of가 제일 많이 나온다. 다음에 some 또는 any 이런 거는 상관없어. enough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 a lot of friends, 친구가 많아. a lot of sunlight, 햇빛이 많아. 둘다 상관없음. 자, 둘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친구가 많으면 복수 취급이죠. 근데 햇빛이 많으면 이거 왜 단수 취급이야? 나 말할 수 있어. 왜 햇빛이 많으면 왜 단수 취급이니? 지금 유일한 거. 햇빛이 많으면 단수, 왜 단수요? 셀수 없으니까. 햇빛은 셀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거 써놔. 햇빛은 셀수 없는 명사고, 셀수 없는 건 단수 취급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야. 햇빛이 많아봤자, 햇빛 한 개, 햇빛 두 개, 셀 수가 없어요.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명사관사에서 이것만 알면 돼요. 셀수 없는 건 단수 취급한다. 이것만 알아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한두개 정도 남았거든요. 잘 따라오세요. 이것도 외워둬야 되는 게 조금 있는 게, 물론 여기서 한번 끊어줘. 한번 끊어서
그 글래스라고 나오는 거 있죠? 글래스나 페이퍼나 셀 수가 없어요. 셀수 없는 게 맞거든? 불한 개, 불두개안 센단 말이야. 근데 이셀수 없는 애를 셀수 있는 거로 표시했을 때 해석이 달라지고. 네. 요거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많이 나오는 것만 체크할게. 글래스, 유리인데, 어글래스는 유리잔이고, 글래시스는 안경이야. 페이퍼는 종인데, 종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거든? 근데, 어페이퍼는 신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빛한 개, 빛두 개, 안 돼. 근데, 어라이트는 전등이야. 전등은 셀수 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네. 그다음에, 아이언이요. 철은 못 세요. 근데, 언 아이언 하면은 다리미고요. 헤어는 머리카락 너무 많아요. 셀수 없거든요? 근데 헤어는 머리카락 한 올을 말하는 거야. 해석이 달라져. 다음, 워크요. 일은 엄청 많은 거거든? 일은 어떤 개념이,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워크는 작품이고요. 석세스? 혹시 성공을 본 적이 있어요? 성공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데? 없지, 그런 건. 근데 석세스, 성공한 사람, 성공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어쏘리티 많이 나와. 어쏘리티는 권위인데, 권위가 뭔 뜻인지는 알아? 꼰대 같은 애들. 권위를 부린다. 라고 하잖아요. 권력. 그래서, 어쏘리티는 권위자고요. 어쏘리티즈가 당국이야. 당국이 무슨 뜻인지 알아? 한국어의 문제라니까? 나라. 오늘 보건당국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당국. 그래서, 어쏘리티즈는 당국이.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아, 해석이 달라지는구나. 정도만. 셀수 있게 표시를 해놨으면 해석이 달라졌구나. 그 다음에 요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야, 너 데이터라고 들었어? 데이텀이라고 들었어? 빅데이터. 데이터라고 알고 있잖아요, 지금. 데이텀은 단수고, 데이터가 복수거든? A로 끝나면 복수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박테리아라고 기억하고 있잖아? 니 박테리 어무로 기억하고 있냐? 박테리아라고 기억하고 있잖아. 왜 우리는 박테리아라고 기억하고 있지? 박테리아는 개 많으니까. 박테리아 한 개를 박테리아라고 해? 박테리아 엄청 수십억 개가 있으니까 박테리아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복수형이라고. A가 붙으면. 미디어, 데이터, 박테리아, 이런 거는 복수형인 거야. 자, 미디어, 한 개, 한 개. 아니야. A로 끝났으니까 단수인 거야. 복수인 거야, 복수인 거야. A로 끝났으니까 복수. 괜찮을까요? 예. 네. 약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박테리아랑 데이터. 데이터? 개 많지. 박테리아? 개 많지. A로 끝나면 박테리아, 데이터. A로 끝나면 복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한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나는 이걸 외우라고 하고 싶지 않아. 무슨 뭐 단수일대와 복수일대가 뜻이 달라지는 명사. 그걸 분화 복수 명사라고 하는데 이걸 알 필요가 없고요. 그냥 암기하세요. 아, 굿과 굿즈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나좀 많이 나오는 것만 체크할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암과 암스인데 암은 팔이고 암스는 무기거든요. 나는 무기가 있다고 말하는 건지 팔이 있다고 말하는 건지 상황에 따라 쓰시면 되겠죠. 해석할 때도. 뭔 말인지 알죠? 네. 많이 나오는 것만 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암스 많이 나오고요. 커스텀, 커스텀스. 커스텀은 관습인데 커스텀스는 관세거든? 그 관세가 뭐야? 세금 매기는 거.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나갈 때 세금 무기는 거. 관세. 그 다음에 글래스, 글래시스는 뭐 아까 나오긴 했지만 뭐 유리, 안경. 그 다음에 매너와 매너리스가 다른 거 알아? 매너는 방식, 방법이고요. 매너리스가 예의야, 예절. 혹시 그 킹스맨에 그거 나오는데 매너스 맥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매너가 남자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왔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19금이라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네? 짤로 봤어, 짤로.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워터와 워터스, 워터스가 있나요? 워터는 물이고요, 워터스는 바다예요. 근데 어떤 걸 워터스라고 하냐면 약간 그 모든 바다가 모여지는 거를 워터스라고 해. 약간 그러니까 뭐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이 모이는 물 그런 거 워터스라고 해요. 다음 옆으로 가서 아까 썼던 거 어쏘리티, 어쏘리티즈. 권위냐? 당국이냐? 어쏘리티즈.
굿은 이익인데 굿즈는 상품. 와, 이번에 굿즈가 장난이 아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굿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워크 웍스. 워크는 일이고 웍스는 작품이고요. 이거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민이 민 의미하다 아니에요? 동사일 때 의미하다고. 이거 명사잖아. 명사는 평균이란 뜻이고요. 민이 민스는 수단이라는 명사고 미닝이 됐을 땐 의미라는 명사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웬만한 건다 들었어. 명사관사 파트에서 웬만한 건다 넣은 거기 때문에 결국에 암기의 영역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계속 하는 게 암기의 영역이 좀 많으니까 좀 보시면서 암기를 열심히 하면 좋겠네요. 좀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외워줘, 외우라는 거. 나오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지. 그쵸? 자.